오늘 본 행사는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을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 탄소 중립 선도도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네, 바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 오늘 도전을 하는 도전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 선각자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지금 그린란드의 빙하가 하루에 89톤씩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집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하늘, 땅, 바다가 죽어갑니다. 하늘, 땅, 바다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빙하의 눈물 세계 신기록을 위해서 세계 투어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경상북도와 구미시 주석관흥발전협의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TV조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안동대 권기창 교수님 모셔서 축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알 곳 없는 북극곰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저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지구는 멸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탄소 중립 의지를 꼭 실천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탄소 중립 홍보 실천 캠페인을 열어주신 경상북도 구미시 그리고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 다 함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지속가능한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우화에 관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는 70년 동안 삶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35년을 살고 다시 35년을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부리를 바위에 끼워서 새로운 부리를 만들고 다시 그 부리로 35년 동안 사용했던 발톱을 깎아내고 다시 낙엽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깃털을 다시 뽑고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130여일의 고독한 시간이 걸립니다. 130여일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 35년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탄소 중립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의 출범식을 하는 구미시에서 출발해서 작게는 전국으로 크게는 세계로 이 실천운동이 번져나갈 것을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